과연 이 히트 선수의 블레이드가 얼마큼의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물 걸 알았기 때문에 유통 선수도 에너지 필드를 설계하면서 들어갔고요. 이쪽 신의 분노 맞았고요. 자, 광호 선수를 지금 노려주고 있는데 광호 선수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버티자라는 재정비를 하게 되면 여전히 받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 광호 선수 아, 광호 노리기, 휘두르기 좋았어요. 에이징 커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어느 정도 막차기. 네. 어, 자, 광시곡 나왔고요. 자, 로켓 점프 진짜 멀리 날아가죠. 이게 의외로 무빙기로 좋거든요. 아, 지금도 투뎀감으로 지금 페어에 잘해줬어요. 아, 또 버텨요. 이거 보호막. 아니, 그러니까 블래스터가 로켓 점프를 쓸 때 그만큼 공격적으로 움직여준다는 얘긴데. 예. 자, 야몬 선수 각성기 쓰면서 진포. 이거 꽤 굳히기 작업이거든요, 지금. 네.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광호 선수도 도망쳤고요. 시간창 두고서 광호 선수를 노리겠네요. 네. 아, 이거 태풍 선수도 위험하죠. 이제 광어, 시간차 노려서 광어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또 히트 선수잖아요. 네. 에이징 커브가 원래 노렸던 이 블레이드로 상대를 끊는다는 이 작전이 생각보다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콩은 체력이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만 많이 버티고 있고요. 네, 이제 더블킬은 광모드인데 어, 이걸 또 버텼어요, 유격에서. 예. 아, 절대 영역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에너지 퍼! 사실 그 신라 같은 체력으로 와, 이거 딜을 한 번 더 퍼부었거든요. 심지어 절구까지 깔렸고 절대 영역 깔리면 최생심 5% 보호막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버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콩 선수가 잡혔을 때 추가적인 킬을 아, 오픈제일 선수가 그렇죠. 블랙 소닉 근데 무려 떴고요. 아, 오히려 유콩 선수한테 지금 잡혔거든요. 네. 히트가 아직은 생명 여정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호 선수. 히트 선수가 살아야 조금 더 드리블이 되는데 심포. 광호 선수가 먼저 놓여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심포니아는 정말 세기를 막는 터레. 데미터레, 데미터레. 광호 선수 이러면 위험해요. 이러면 휘두르기가 첫 세트 가져가겠는데요. 시간이 네. 없습니다. 네. 지금 히트 선수 각성기도 끊기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네요. 3초, 2초, 1초 추가 킬은 가져가지 못하면서 휘두르기가 휘두르기라는 팀명을 지었는지 이 피해량으로 증명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콩 선수의 이 딜 자체를 결국에 어그로를 끌어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딜 자체가 광호 선수에게 집중됐었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블레이드 여기저기 날아다닐 수 있죠. 심지어 홀라가 지켜주죠. 여러 가지로 소서리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도 지금 태풍 선수가 아, 이건 갇혔는데요. 태풍 선수가 빠져나오는 무빙이에요. 네. 숭고한 A를 근데 썼다는 게 이러면 들통 났고 네, 일단은 뭐 최대한 좀 강인함을 예, 챙겨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5한 트포 찍으면 공이속 감소 상대에 시킬 수 있고요. 아, 이거 태풍 선수 지금 체력이 너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서리스 입장에서는 우려될 수 있고 심포가 일단 태풍이 잡힌 이후에 써졌어요. 네, 딜이 그만큼 셌는데 이게 불릴 때 소서리스 스킬셋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리버스 그래비티가 지금 스킬셋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지키기가 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대신 서리빨로 챙겨간 건데 네. 약간 버서커는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야몬 아래쪽에서의 싸움이 꽤 거칠었습니다. 야몬은 체력 살짝 빠진 아 이거 포커싱이 당연히 됐죠. 네. 아, 반대편에서 지금 에너지 버스터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왔어요. 같은 딜을 넣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플러스 타이밍이 아마 방치고 유콩 선수 지금 하이퍼싱크로 변신 후에 딜을 넣습니다. 아, 블레이드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네. 그러면 또 불 수 있죠. 블레이드니까요. 네, 하이퍼싱크 타이밍에 완벽하게 킬을 쓸어담으면서 이거 휘두르기 팀 야몬 선수가 또 한번 그러다가 물 수 있거든요. 아직 플래시 블링크가 남아있어서. 네. 유콩과 오픈지엘이 체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태풍 선수 어쨌든 살면서 잡으려고 각성기까지 썼는데 레더스트를 아 뭐 소드스톰 레더스트 다 써봅니다만 이게 우리가 16강에서 봤던 에이징 커브의 폭발력이 전혀 나로부터 딜량이요. 네. 네. 역대 최고급 딜량이죠. 이게 원래는 히트 선수의 버서커가 평균적으로 47만 대 굉장히 높은 딜량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유콩 선수에게 턴이 넘어온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네.